김재식이라고 연수원 21기가 있는데 65년생이에요. 23기 윤석열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기수가 좀 빠르죠. 그런데 윤석열 서울법대 후배란 말입니다. 84학번이에요. 둘은 굉장히 친한 사이란 사실은 모르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없어요. 게다가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에서 같이 근무했잖아요. 박영수가 윤석열, 양재식을 모두 특검에다가 끌여다 놔서 유명해진 사람들이고 그 덕을 톡톡히 본 사람들이죠. 당시 특검보에 이규철이 있었습니다. 그가 바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옵티머스 변호사가 돼서 찾아가서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. 다들 지들끼리 다 헤쳐먹은 거죠. 그때 한번 파견검사들 이름들 한번 쭉 보세요. 자, 수사팀장으로 윤석열, 그리고 팀원들로 한동훈, 또 신자영, 양석조, 고형권, 김창진, 또 이복현 검사, 박주성, 김영철, 그리고 문지석 등 화려하죠? 모두 윤석열 직계 라인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쌍방울 사회이사로 이남석이가 작년까지 있었어요. 윤진 사건 기억하시죠? 윤석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희진 전 용산 사무소장 사건이에요. 그때 윤석열이 검사 출신 이남석을 변호사로 소개해줬잖아요. 그 이남석이가 대검 중수부 출신인데 쌍방울 사회이사였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광림하고 쌍방울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광림에 오연철이라는 사람이 사회이사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서울 남부지검 2차장 검사였습니다. 오연철이 누구냐?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장 했을 때 옵티머스 사건 수사했거든요. 그거 왜 흐지부지되고 꼬리 자르기만 되는지 아세요?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힌 사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. 또 쌍방울 계열사의 나노스라는 회사에 송찬엽이가 또 사회이사였어요.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 송찬엽. 이 사람은 롯데포도 사회이사도 했어요. 자, 송찬엽이 누구냐? 윤석열과 1960년생 동갑에다가 서울대 입학 동기입니다. 학과만 사회교육과로 아마 달랐을 거예요. 사법고시 합격을 송찬엽이가 7년가량 아마 빨랐을 겁니다. 송찬엽이 2013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에 대검 공안부장이 바로 윤석열, 그 수사팀장이 바로 송찬엽. 자, 두 사이가 어떤지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. 그리고 김영현 전 검사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 팀장이 있었잖아요. 그 사람도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회이사였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서울은행 비리합동 수사단 출신이라고. 그때 수사팀장이 누구라고요? 바로 윤석열. 쌍방울 자회사 IOK라고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있는데 또 거기 사회이사가 이건영이에요. 이건영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쌍방울 그룹으로 확대할 때 사임을 딱 합니다.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홍경표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같은 사회이사로 있다가 둘 다 싹 빠집니다. 이건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이고 특수대검 공안통이었잖아요. 2020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할 때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직에서 사표를 쓰고 나왔죠. 윤석열 라인이었습니다. 그랬던 그가 쌍방울 IOK 사회이사였던 겁니다. 쌍방울 기업사 미래산업에도 윤석열 라인이 있죠. 신원용이라고 있습니다.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입니다.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의 추암고 선배인 이서공도 KH계열사 IHQ 사회이사로 지내고 있고요.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 명령 내렸을 때 윤 총장 대리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람 이서공, 그 사람도 사회이사였습니다.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, 경찰 출신, 변호사들 득실득실해요. 죄다 윤석열 라인들입니다. 자, 이쯤 되면 쌍방울이 누구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 많은 윤석열 라인 사회이사들 다 제껴두고 딱 핀셋으로 두 사람만 골라서
이재명 대표와 엮고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타깃 수사라는 겁니다. 타깃 수사. 처음부터 타깃을 딱 설정해 놓고 그림을 그리고 수사를 하는 거죠. 그 그물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저 수사 통해서 하면 다 걸려요.